늦은 밤 전화하고 싶어도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매일 그대 목소리를 들어야 잠들던 나쁜 버릇만 남아서 그대가 내게 선물했었던 얇은 반지를 어루만지다 이거 돌려주는 걸 잊었던 핑계로 한 번 더 그대 만나려 해요. 우리 너무 오래 만났나 봐요. 실증 났다는 착각도 하고 이제 그대하고는 두 번 다시 가슴 설레임 없을 줄 알았었는데 말로만 듣던 헤어짐이 막상 우리 앞에 글썽이는 그대 시선 피하며 잠깐은 잘했다는 생각도 했죠. 우선 친구들에게 한 소리 들었죠.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다. 내가 평생 살아도 죽었다 깨어나도 그대 같은 여자 못 본다 했죠. 그래도 넌 아무래도 괜찮아요. 정말 그대가 정말 맞다는 걸 깨달았죠.
지금.